안녕하세요, 포머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리뷰는 아디다스와 프라다의 협업 제품인 루나 로사라는 제품인데요. 옆에 있는 박스가 일반 택배 박스 치고는 조금 큰 편인데도 그것보다도 훨씬 더큰 박스로 배송이 되었고요. 귀중품 스티커도 붙어 있고 조심히 달아달라는 스티커도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오픈해 보면요. 에어백 구입한 줄 알았습니다. 에어백 잔뜩 들어있고요. 정작 신발 박스는 박스의 반도 안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치워놓고요. 본 박스에도 이런 커버가 하나 더 씌워져 있고요. 이거를 벗겨내야 본 박스가 나오는데요. 강렬하게 프라다 빨간띠랑 아디다스 로고가 들어 있습니다. 박스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박스를 열면 더스트백이 하나 들어 있는데 아디다스 공홈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멋지진 않고요. 그냥 일반 얇은 더스트백이 하나 들어 있고요. 프라임 그린 카드 그리고 속지에도 아디다스 프라다라고 프린팅이 되어 있고 신발의 실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웃솔 그리고 뒤축에 프라다 로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 모습입니다. 프라다 공홈에 가서 일반 스니커즈 가격을 보니까 100만 원대 전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프라다 스니커즈로는 조금 저렴한 거고 아디다스 신발로는 많이 비싼 신발인데 어느 쪽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명품 구두에만 들어가 있는 이런 플라스틱 슈트리도 들어있고요. 루나 로사라는 이름이 프라다 남자 향수에도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고 프라다의 요트팀 이름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빨간 달, 영어로는 레드문인 것 같은데 프라다의 대표 색상인 빨간색과 잘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용도는 원래 요트화로 나온 제품인데 아디다스 공홈에는 또 스케이트보딩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디다스나 나이키나 지들 마음대로 적는 건 유명하니까 그건 무시하셔도 될것 같고요. 신발의 무게는 280 사이즈 기준 317g으로 비교적 가벼운 스니커즈입니다. 아웃솔은 이렇게 생겼고요. 밖에서 신어보진 않아가지고 정확한 접지력은 모르겠으나 다른 운동용 용도로는 사용하기 힘들 것 같고요. 스니커즈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퍼의 소재는 아디다스의 폐기물 재활용 프로젝트인 프라임 그린 제품으로 사용이 되었다 하고요. 가벼운 망사 재질 어퍼로 되어 있고 양쪽 옆에 아디다스 3선 들어가 있습니다. 요트를 타고 신어야 되는 수중 스포츠의 신발이라 그런지 별도의 라스트 보드나 인솔은 들어 있지 않고 미드솔을 이루고 있는 흰색 부스트 폼하고 그 위로 망사로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축에는 아디다스 프라다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프라다 로퍼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색상이나 디자인 모두 튀지 않기 때문에 꼭 요트화가 아니더라도 일상용 스니커즈로 신으시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디다스와 프라다의 협업 제품이고 가격이 조금 비싼 게 이슈화가 됐을 뿐 신발이 가진 기능으로서 특별히 길게 설명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디다스와 프라다의 협업 제품 루나로사 20을 가지고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그럼 신발 분해해서 안에 보여드리면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